볼 때 거수경례를 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네. 대만에서 농구할 때 이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셨다고 해요. 예. 심판에게 예. 예를 갖추라는 예. 거수경례 세레머니. 자유투 루틴이죠. 예. 그렇죠? 기란 선수. 뭐 선수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네. 것은. 석점차 여전히 앞서는 BNK 인사이드 던집니다. 뱅크슛 성공입니다. 박지수 득점. 진안과 박지수 선수는 분당 경영고등학교 그리고 수원여고 시절부터 계속 저런 매치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몸싸움을 상당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네. 때문에 또 스타일 이런 건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어찌됐든 박지수 선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 자, 박지수가 9득점. 제투가 들어가면 10득점이 됩니다. 자, 두 자리 득점 올리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동점이 됐네요. 31대 31. 돌파 모두 다 뚫었습니다. 안해지. 화려하네요. 시원합니다. 33대 31. 김연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코너로 최희진. 여민아. 자, 흔들고 던집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지수. 최희진. 다시 인사이드. 자, 공 잘 나오고 있어요. 석점을 던집니다. 에어볼. 최희진 다시 공 뒤로 여민아 점프슛 실패. 자, 여민아 선수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외곽 3점 슛에서 찬스가 나더라도 완드리블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거든요. 네. 자신 있게 올라가야 돼요. 안혜지가 빼주고요. 스핀 모브 언더슛 진안입니다. 아, 다시 도망가는 BNK네요.